그렇죠. 포게투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다. 원숭이인가 봐. 내가 기태한테 Did you do your homework? 라고 물어보면 내가 기태가 Oh my god, I forgot to do 이러잖아. 그건 숙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래서 Forget doing은 뭐야?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이미 했는데 깜빡하다라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녀석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접속사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옛꼬라지하고 옛꼬라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CJ17이라고 그러죠. 꼭 근데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 CJ17 현재면 현재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뭐 할 것이라는 것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때 I promise that I will 이런 식으로 현재와 미래 시제 쓰일 수 있겠죠. 말이 되도록 시제를 일치시켜주라 했습니다. 같은 시제 만드는 게 시제일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영화 보러 가겠죠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다음 부분 마지막까지 이번에 쭉 가겠습니다. 일단 누가 뭐 한대요? 보라가 plans 안 되죠. To come home around 3 p.m. but Richard ends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 p.m. ends up getting back home. 뭐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ends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 p.m. 그다음에 계속해서 언제 after dinner, 보라 goes online again and soon. 그렇죠. come의 형태도 comes across 돼야 되겠죠. comes across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있죠. 그 예. 다음에 계속해서 she likes him so much that 뭐 중요한 부분 나왔네요.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아, 계속해서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그렇죠. leaves some comment. 그다음에 언제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it is already 10 at night. 그래서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안 되겠죠. focus. 전체 내용 봐. 그래서 원래 몇 시에 오기를 몇 시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3시쯤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돼버렸어? 그렇죠. 6시에 집에 오게 됐죠. 그렇죠. 계획보다 뭐 얼마나 정보가 있나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시 됐으니까 저녁 먹을 때 됐으니까 저녁 먹었겠고 저녁 먹고 나서 또 goes online 하죠. 왜 goes online 합니까? 자바스크립트 할때 some information을 including 첨부해서 find 할 need가 있었죠. 근데 그거 안 했죠. 아까 전에 뭐 하느라 안 했더라? 영화 보러 가는 거. 그렇죠. 전화 받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이번에 또 못하네.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했는데 come across 뭐 하다? 연이 많았어. 연역풀이 알죠. 나 바꿨을 수 있는 거 뭔지. 됐습니다. 오늘 맞춥니다. 뭘 맞추냐면 기사를 뭐에 대한 제일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이거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뭐가 원인 돼서 그녀가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애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도 놓치지 않습니다. 팬덤이죠, 팬덤. 우리 오빠의 소식이 뭐가 있나 안 빠뜨리는다고. 그 다음에 뭐몇 가지 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댓글을 남기죠. 우리 오빠 욕하지 마! 꺼져 뭐 이것도 짱 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마침내 왔을 때는 거의 아니 벌써 뭐가 됐다? 밤 10시가 돼버렸죠. 아직 무슨 숙제도 안 하고 무슨 숙제도 안 했어. 아 그쵸. 과학도 안 했고 수학도 안 했고 영어도 안 했지 뭐. 그쵸. 세 가지나 밤 끝냈습니다. 10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 되니까 슬슬 그렇죠. 졸리죠. 그래서 뭐할 수가 없다? 경제에 집중할 수가 없죠. 숙제를 했겠다는 펜딩 했겠다는 못했겠다. 이렇게 됐다. 오케이. 그럼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plans to, 그래서 여기 나와 보면 around라는 표현이 보이죠? plans to come home around 6 p.m. but ends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 p.m. around가 무슨 뜻이냐? 같은 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요한 수거들이 몇 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g도 보입니다. 그쵸? 이 ing가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그 다음에 how long did it delay than was original plan에 대한 대답. How long did it delay 뭐보다 than was original plan. 여기에 대해서 영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fter dinner, Burak goes online again and soon comes across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여기 외워야 할 수고 뭐가 보입니까? Come across, 뭐, go online 같은 수고라고 볼 수 있는 come across. 그가 같은 표현 무엇인지, come across와 같은 표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Why did she go online agai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y did she go online agai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당연히 이 문장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해서는 a few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적 사실 좀 얘기해 주세요. a few에 대한 것들 뭐랑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omework.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것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그렇죠. 그만 좀 주무시고 여기 around에 주시고요. 오늘 지금 같은 말은 by? at은 정확하게 몇 시에 할 수 있는 말인가? 같은 말은 about. 그쵸, about이죠. 그니까, 그래서 around 대신에 about 쓸 수 있죠. about 3pm, about 6pm.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요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신에 뭐가 그렇습니까? end up doing. end up doing의 뜻은 결국 뭐뭐하게 된다. 그니까,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맞게 되었다 해볼까요? 결국 엄마한테 맞게 되었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표현을 바로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맞다라는 표현은 뭐를 가지고 부르는 때 때리다라는 표현을 꺾고 일단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she was 아니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때리다 hit 맞은 맞는다 be hit 그래서 결국 맞게 되었다 and being hit 되겠죠. End up being hit by mom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end up doing 그렇습니까? 이 게으리 형태라든지 end up doing 좀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getting back home은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야. 나의 동명사. 동명사. 왜? end up에 뭐니까? 목적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동명사가 ends up it 그렇습니까? 그러한 결말을 가지게 되었다 동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how long did it delay then Bora's original pla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it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it did가 delay 속으로 들어가면 it delayed three hours longer라고 하면 되겠네요. three hours longer than Bora's original plan. 그래서 몇 시간 더 지연됐다? 3시간이나 지연되었다. 그러니까 it delayed three hours longer than Bora's original plan. 그러니까 뭐 별 것 아닌 질문과 대답이었는데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after dinner, Bora goes online again. Soon comes across.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주어는 뭐? Come across의 뜻이 뭔데? 그렇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 오 좋다. 아니 뭐 아니야? Happen to me. 또. Met by chance. 또는 hit by chance
우연히 마주치는 한테도 meet bit by chance, bit by chance 이런 것들 우연히 마주치다 come across, meet bit by chance, bit by chance 이런 것들 그럼 by chance가 뭔 뜻일까? 기회 chance는 기회인데 by chance 우연이죠 맞습니까? 우연이 그러면 우연이라는 단어 뭐냐면 똑같은 표현 뭐? meet accidentally 같은 말이죠 우연히 마주치다 연령풀 come across의 연령풀들입니다 meet by chance, by chance 그러면 뭐? meet accidentally, accidentally, by chance 전부 다 우연히 without any plan의 뜻이죠 without any plans 계획 없이 우연히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y did she go online에 대한 대답 she 일단 she went online 뭐 하기 위하여 to find some information인데 뭐 하기 위한 to do her science 뭐 she went online to find some information to do her science homework 네.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그래서 능이나 다른 표현 방법? 시작할래? She?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죠 또 밑에 She likes him She likes him 뒤에 뭐 좀 더 넣어야 되겠다 She likes him 어떻게 A lot 뭐 이러면 그녀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so, 그래서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또 괜찮네요 She likes you. She likes you. Too much. She likes whom? Him too much. 좋네. She likes him too much. To never miss. Okay. 잘 나가다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She likes. Never 떼요. Never를 뺀다. 나가. 이렇게? 이게 수위가 미식했어 부정사니까 동사 원해요 그렇죠 잘했네요 네. 뭐 한다 너무 좋아한다 뭐 하기에는 to miss 하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miss 한다 안 한다? 미스 하지 않는다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안 놓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because를 쓰면 어떻게 되겠다 Because she likes him very much,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because 대신에 쓸 수 있는 접속사들이 있죠. Because하고 똑같은 의미 하는 것도 나는 기억하고, since 하고, as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 so that 부분 나왔으니까 같은 표현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miss의 그, miss의 다양한 그, 살펴봐야 되겠네. miss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미시다. 그러면 이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뭐지? Lost. Lost? Take? Take 이렇게 하는 거고 Lost는 꼭 어디 갔지 하는 거고 Miss가 여기에서는 Miss가 무슨 뜻으로 쓰였다? Skip의 뜻이죠 그쵸? She never skips any news about him 그래서 Skip 뭐하다 빠뜨리다 빼먹다 이런 뜻이죠 그럼 미스가 이 빠뜨리다 빼먹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도 있죠? 그리워 I miss you 언니가 그리워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Don't miss what I said 뭐 어떻게 해? Don't miss what I said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말하는 거를 오케이 미스가 오해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걸 오해하지 마. 미스 뭐하다, 오해하다, 잘못 이해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실수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make a mistake 라는 뜻도 있습니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don't miss the problem. 그 문제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다, 그리워하다, 빼먹다, 그 다음에 오해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하다? 빼먹다, 거르다, 건너뛰다 이런 뜻일 수 있다. 뭐 여기는 뭐 미스의 미친 빼먹고 얘랑 같은 뜻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미스가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스가 들어간 짧은 단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해하다가 뜻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어퓨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해줘봐. 오케이. 어퓨 뒤에는 일단 어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고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건 뭐다? A little이다. 어퓨는 개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고 A little은 양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금 초령이 얘기했던 A few나 a little의 공통점은 둘 다 긍정적이다. 약간의 몇 개의. 그러면 여기에 뭐 일단 전체 내용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만 she reads few more. 뭐를 빼야 되겠네. 그러면 기태야 she reads few articles만 해석해봐. she reads few articles는 부정적이잖아 그치 얘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몇 개 밖에 기사 읽었다.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기태 얘기하는 거고 She reads a few articles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철영환, 니는 어때? She reads a few articles는 뭔 뜻이야? 그렇죠. 그녀는 거의 기사를 읽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게 부정적이라고. I have a few friends가 뭔 뜻이었어? I have few friends. 나는 친구하고.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그래서 few하고 little 설명할 때 맨날 그렇게 few하고 little 내 안에 뭐 있다? 낫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rticle 이란 뜻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남기다라는 표현도 있다. 댓글 남기다, leave a comment 안 되겠죠? leave a comment. leave a comment. 근데 comment 대신에 R로 시작할 수 있는 말 뭐죠? reply.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reply 달아주세요 할 때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지훈아, 같은 표현 뭐가 있지? she is so sleepy so she can't focus. She is so sleepy, so she can't. So so. She is sleepy. She is sleepy. So she can't. She can't focus. 맞죠? 응, 당연히 되겠죠. 뭐가 원인이 돼서 졸린 게 원인이 돼서 can't focus 한다. 이렇게 됐고. 또. She is too. Too를 고른 이유는 뒤에 focus를 해 못해. 그러면 to 그렇죠. to focus on her homework. She's too sleepy to focus on her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뭐 나머지는 아시겠고 리플 보면 다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on은 뭐 전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focus on은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pay 또는 give attention to 하고 왔죠. pay attention to, give attention to 집중하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give attention to. she can't pay attention to her homework. she can't give attention to her homework.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글 내용 파악 다시 한번 해보면요. 뭐 busy. 비즈해가지고 숙소를 못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력 애썼지만 못 따라갔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알림장 꺼냈죠. 홈업 파일 뭐 이런 거 인도네시아 마스터 사이언스인데 인도네시아 안에 찾고 있는 거
문제풀기 있는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대한 리포트인데 모두 타려고 한다 사이언스 리포트하려고 하는데 왜 favorite subject라서 우리가 오케이 근데 뭐 이제 수퇴하지 않았더니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clean it up first to tidy it up first 모두 풀고 뭐 책 풀고 그 다음에 영필이랑 다니 풀고 이제 깨끗하니까 이렇게 she feels and she feels ready to work 뭐 하기 위한 이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워볼까요? 그쵸? 배워봐갖고 공원에 가서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A2C에서 직접 원래 문의를 했거든요. 라면 발견하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행복해졌어. 아 이제 수준 해볼까? 그래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꼼꼼히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아! 인포메이션 좀 찾아야 되네? 아, 트루리나 인터넷으로 그래서 검색합니다. 몇 분 뒤에 뾰로롱 전화가 와 누구한테 전화가 왔더라? 지금한테 나가서 몇 시에 영화보고 12시 반에 그렇죠 그래서 거절했어 안 했어 거절했어야 돼 그렇죠 거절 안 했어 이때부터 잘못해 이 정도는 뭐 배고픈 거 라면 먹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배고픈데 뭐 먹고 좀 해야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 누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안 하고 갔다 와서 하지 뭐 내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는데 그래갖고 갔다 와서 하지 했어. 그래서 몇 시에 올라 그랬었는데? 3시에 올라 그랬는데, 결국, end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 3시간 지연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갔어. 또 잘못된 일이 있고.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baby scene. 어? 우리 오빠 기사 나왔다. 엄청 부여해가지고 절대 안 됐죠. 조금만 끊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댓글 막 남기고요. 아, 찾았다. 벌써 10시에. 다시 이렇게 됐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지나갔던 것 중에, 얘기하십니다. 빈세. 뭐, 완료 경험 계속될 것 중에, 계속적이고, 이세 대한 빈티 누워고, 계속 바빴다, 내내 바빴다, 라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이어 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직접 관계 동산인데, 생각 못하는데, 어떻게 미리 동산에 있어서, 포머크 뷰 투마로 해줍니다. 내일까지 해야 할 때가 뭐라고? 포머크 뷰 투마로. 어? 넌 위치 쓸 수 있다. 소백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안 했을 일 없고, 타이업. 부사가 타이업 해야 된다. 인수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데, 의도를 나타내고, 지금, 그 표준, where, in order to see, 살펴보기 위해서, 인디아인지, 왜더 없을 수 있다. 그 인수는 뭐, 얘기 안 하는데, 그 다음에, after reading. 이건 분자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은 after 이름을 하면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요 분사구문이라고 그냥 after 뒤에 동영상으로서 안 넘기라고 해서 after 이름으로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사구 after를 생략해서 이름을 하면 되고 after를 넣어서 동영상 치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행에 대해서는 이 일행에 대해서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묻는 문제를 내기가 애매하죠 둘 다 되기 때문에 분사 부분으로 보면 분사고 그 다음에 얘를 전치사로 보면 동명사고 이렇기 때문에 얘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가 빠져나올 거고요 없을 위에 설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뭐 분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질문 가보겠습니다 Writing Workshop Toby's Sunday 그래서 토비는 뭐든가 토비의 정체가 뭐예요?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갔나요 학교에? 네. 보면 미리 나가 봅시다. 일단 빈칸 채우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책? 뭔 책? 아 토비가 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토비 선데이. 그래서 명인아 시작해 볼까? How do you spend your Sundays? Okay, 계속해서 I like on Sundays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계속해서 수민
I usually 이런 거겠죠? I usually sleep for 12 hours. 오케이, 일단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토비의 일요일에 대한 얘기고요. How do you spend your Sundays? 일요일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을, 그다음부터 자기가 일요일을 어떻게, 주말을 어떻게 보내게 얘기하고 있는지. I like my friends so much that on Sunday, 일요일마다 라는 표현 보이죠? 오케이, on Sunday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1대 쓰면 되겠죠. 일요일마다 I hang out with, 뭐 앞에 나왔던 수고입니다. Hang out with them. 뭐, 셀라. 내 일곱 시간 동안 친구들 보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연습한대요. 그렇지, 많은 걸 연습하는데, 몇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날기도 연습한다. 토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셀가? 모르겠습니다. 닭인가? 닭이 날기가 또 있고, 하여튼, 종류인가 봐요. 여러분 교과서, 우선 교과서 어떻게 잘 모르겠고요. 토비가 누군지. 저건 딱 봐도 장난감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spend 3 hours in food. 오케이. and watching TV. 음식 먹고, 그 다음에 TV 보는데 2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일과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토비의 일과표를 그리시오. 그 다음에 토비가 일요일에 제일 오랫동안 하는 건 무엇인가? 제일 오랫동안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많이 하는 거. 처음 보는 거. 그래서 그 다음 하는 거. TV만 보면, TV 보고 음식 먹는 거죠? 합쳐서 3시간이죠? 그 다음 하는 거. 게임 연습. 그렇죠. 날기 연습이죠. 제일 적게 하는 건? 게임 연습. 나는 연습이죠. 게임 연습. 나는 게임 연습. 그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지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spend your Sundays?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를 보내다라고요. 뭐뭐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하면서 3시간을 보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만들어주세요. 농구하면서 3시간을 보내다. 나는 농구하면서 친구들과 농구하면서 3시간을 보낸다. 됐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현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5만 원을 썼다. 이런 거죠. 그 게임 아이템 사는데 5만 원을 썼다. 이런 표현을 여기 나오는 뭔가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 like my friends so much that on Sundays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뭐 so that 나왔으니까 다른 표현 다 알죠 이제. 그 다음에 on Sun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어울려 놀다가 뭔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뭐 질문 이 문장 가지고 질문과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묻고 답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on Sunday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라든지 뭐 my friends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는지 뭐 아니면 that on Sundays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I also practice flying for 2 hours. 나는 2시간을 나는데 연습 나는 2시간을 왜? 나는 연습하는데 쓴다. 나는 2시간을 이 표현 가지고 이 표현 나는 연습합니다. 2시간 동안 나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2시간을 나는 연습하는데 쓴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나는 쓴다. 나는 쓴다. 무엇을 2시간을 뭐 하느라고? 나느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ing는 뭐 하는 놈이니? 제가 그 다음에 뭐 either for 2 hours란 대답 듣고 싶다, flying란 대답 듣고 싶다, practice flying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묻고 답할까요? 그 다음에 I spend 3 hours eating food and watching TV. 어떤 가지 뭐 3 hours란 대답 듣고 싶다, eating food and watching TV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뭐뭐 하면서 A를 보내다, 뭐뭐 하면서 A를 쓰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동사 형태라는 얘기는 여기 eating과 watching이 꼭 와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과 말하기, 뭐 여러분들의 일과, 나는 뭐 일요일 어떻게 합니다. 소중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뭐 하는데 몇 시간 씁니다. 뭐 하는데 몇 시간 씁니다. 이런 것도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토비의 일과표 그릴 수 있도록 시간을 쓸 순서대로 많이 쓰면서 아까 전에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돌아가서 뭐뭐 하면서 뭐를 보내다 라는 수거가 뭐예요? 대체 뭡니까? Spend a doing. Spend a doing 하면 여기에는 주로 뭐나 뭐가 온다? 시간이나 돈, 노력 이런 단어들. I spend my money. I spend 10,000 won. I spend 뭐 3 hours 이런 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g 형태가 와야 된다. 뭐 수거니까 알아두세요. Spend a doing. 됐습니다. Spend a doing에 대한 얘기고요. 뭐, I like my friends so much.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건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because I like my friends. So, because하고 so를 다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Because I like my friends. On Sundays, 뭐, 실패하고, because I like my friends very much. 하면, because I like my friends very much. 실패. On Sundays,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이 뒤에 행동을 해요 못해요? 많이 좋아해서 여기 not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있으니까 축수야 enough축이야 그래서 I like my friends much enough to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on Sunday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on Sundays는 뭐 같다? 그렇죠. Every Sunday 하고 왔죠.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수 의문명사에 단수형을 가야 되고 주어로 사용될 때도 반드시 단수 치유해야 된다. 주기 때 많이 했던 거고 왜 누구누구와 어울려 놀다? 해나 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질문 답 질문과 답하기 일단 문장을 둘로 분리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없다 치고 On Sundays,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그래서 about 7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손까지 붙여야 돼. For about 7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대략 7시간 동안 이라는 질문,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ow long do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on Sundays?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너는 너의 친구가 노니? Do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일요일마다 on Sunday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기태야 뭐라고 부를래? 또는 whom? Do you? 그렇죠. On Sundays for about 7 hours.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노니? Whom do you hang out? 그래서 whom do you hang out with? For about 7 hours on Sunda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n Sunda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승민아 뭐라고 부를래? When 또는 how often do you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제 잘들 아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also practice. 저 여기서 뭐, 다 할 건데. 아, 이 대문 뭐, 당연히 뭐 되신 거 아니냐 싶죠. 그렇죠. My friend 되신 거 같고요. 뭐. 시덥다는 질문이 없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I also practice flying. 그래서 나는 이 표현, 나는 쓴다 그래서 I spend what? 2 hours 뭐 하면서? practicing 어 그거 좋네 그렇죠? 아 그거 해야지 practicing flying 하면 되겠죠 여기다 also를 넣으려고 그러면 I also spend 하면 되겠죠 이 표현과 I also spend 2 hours practicing flying. I also practice flying for 2 hours. 랑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저는 또한 보냅니다. I also spend 무엇을? 2 hours. 뭐 하면서? practicing flying. 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러면 얘는 분명도의 변경입니다.
현재 문화도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연습하면서 현재 문화도 뭐 하면서 뭐 한다고 얘는 뭐 동료사들 연습하다가 누워 됐고 그니까 I also spent 2 hours practicing flying 라는 것을 연습하면서 2시간을 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다 알죠? 내가 듣고 싶어 촬영아 뭐라고 부를래? 뭘 써도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그렇죠. 너는 2시간 동안 무엇을 연습하니? What do you practice? For 2 hours 그러면 뭐 For 2 hours 라는 내가 듣고 싶으면 How long do you practice flying? 얼마나 오랫동안 날개 연습하니? How long do you practice fly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그래서 춤이나 인사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이 문장의 시작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뭐라 그래요? How do you spend your Sundays? 그죠? 그렇죠? 그럼 다시 인사답 듣고 싶어 뭐라 그럴래? How do you spend 3 hours? 너는 3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How do you spend 3 hours?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가 아니고 뭐야? 현재 문사라고요. 어떻게 보내니? 뭐하고 뭐하면서 음식 먹고 TV를 보면서 얘 동명사 아니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do you spend 3 hours? 어떻게 보내니? 어떻게 보낸다? 먹고 보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하면서 뭐 하다라는 표현 잘 알아 spend aiding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들의 형태는 전부 다 spend a doing 이니까 ing 형태 와야 된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riting workshop b 그래 선생님이 뭐 모든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모든 숙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는 모든 숙제를 하면은 뭐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그러고요. 그래서 A 모든이 뭐 할 계획이다. 뭐 여러분들 계획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래요? Free activity day. 그래서 Have you all. 그렇죠. made 하면 되겠네. 여기 plans 나오니까. Have you all made your plans? 그렇죠. Have you all made your plans? 그런 다음에 누구를 부르네요? Group A? What are your plans? What do you plan? 하고 같은 얘기네요. What are your plans? 너희들의 계획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Group A가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We want to have some sports time. We are planning to play. We are going to play badminton from 9 to 11 a.m. 오전에는 뭐 하겠다라는 내용 파악하면 되겠죠. 오전에는 스포츠 타임 보낼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할 것이다라는 거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룹 A의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룹 A의 또 다른 사람이 뭐래요? Also, we want to have some cooking time. 그래서 뭐? We are going to make bibimbap. For lunch from 11 a.m. to 1 p.m. 됐습니까? 그러면 배드민턴 친 다음에 뭐 할 거, 얼마 동안 뭐 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뭐래요? Sounds interesting. What about your group? Tell us about your plans. 그래서 계획을 묻고 답하는 것도 있네요. 계획 세우고 계획을 묻고 답하는 것도 있네요. 일단 내일은 뭐 할 건데? 프리 액티비티 데이 할 건데 자유활동하는 날 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자유활동을 하는 날인데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래요? 계획부터 세우래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 먼저 것 같은데 A그룹은 in the morning에는 뭐 할 거래요? Have some sports time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뭐 할 거래요? Play? 배드민턴 할 거래요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For 2 hours 2시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고 흔들겠는데? 그런 다음 우리는 뭐 하고 싶대요? 요리시간 요리시간도 갖고 싶대고 그렇죠? 요리시간인데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만드는 계획이래요?
비빔밥을 당연히 점심 되니까 점심 먹었어. 몇 시간 동안 만들 거래요? 2시간. 또 2시간 동안 비빔밥은 뭐 2시간에 만들어. 1시간에 충분할 것 같아. 2시간 동안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런 것도 공유합니다. 별 얘기 없고요.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 그래서 그루베이의 계획은 오전에는 뭐 하고? 오전 4시간 동안. 2시간 몇 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만들 건데? 우리 점심 먹고 오후 2시간 몇 시간 동안? 11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누가? 너무 커. 천재들인데. 그렇습니까? 헤이 투마로우 투마로우 is free activity. 자, 프리의 다양한 의미. 우리에서 프리는 뭐 뜻이야? 무료 활동 데이. 여기서 자유로운, 자유로움이라고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외에 또 방금 얘기했던 뭐? 무료 의미, 돈이 들지 않는 또 현장한 그것에 반대로 유지 또 이건 뭐는 다 아까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리의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해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활동의 날, free activity da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통제받지 않는 뭐 비슷한 뜻이고요. 자유로운 죄수가 아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상에 갇혀 있지 않는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Admission is free. 맞습니다. 무료라는 뜻도 있고요. Free sample, free ticket, free advice. 공짜란 뜻이 전부다. 그 다음에 free from difficulty가 뭐예요? Free from difficulty. 어려움이 없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And free from doubt. Free from doubt. 의심이 없는. 의심이 없는. Free from fear.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뭐뭐가 없는 할 때 free from 뭐 하면 되겠죠? 공해가 없는. 그래서 free from pollution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free from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free from artificial colors and flavorings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와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게 뭐라고요? Free from artificial colors and flavorings. 그럼 artificial이 뭘 것 같아요? Artificial. 컬러는 그렇죠, 인공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AI 할 때 AI가 뭐 해주는 말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해주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Intelligence가 뭐예요? Intelligence 지능이죠. Artificial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이런 뜻이죠. Man-made. 그러니까 free from 뭐가 없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irtually fat-free. fat-free가 뭐겠어요? fat-free. 지방이 없는 sugar-free. 무설탕 이런 뜻이죠. 그럼 tax-free가 뭐겠어요? tax-free. 그렇습니다. tax-free. tax가 뭘까? tax.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붙지 않는 tax-free. 뭐 trouble free life 그리고 그다음에 뭐 묶여 있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 사용 중이 아닌 그래서 이 자리 임자 있나요? This is free 이런 것도 있고 free의 다양한 뜻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놓아주다라는 뜻도 있대요.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뭐가 없는 자유로운 한가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We are planning to play badminton from 묻고 답하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 듣고 싶어. 명인아 뭐라고 부를래? 너한테 물어야지. What are you planning to do from 9 to 11. 뭐라고요? Planning to do.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훈아, 이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ow long?
Are you play to play badminton 할 수도 있고 from what time to what ti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요? From to what time? 그러니까 from what time to what time are you going to play?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니? 또는 how long? 그렇습니다. 얼마나 동안 할 거니? 뭐 for 2 hours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시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also I want to have some cooking time. 그래서 cooking. 어, 동명사의 현재부터. 동명사 중 요리하는 것을 위한 시간. 시간이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요리하는 것을 위해 주어진 시간. 동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러닝 머신하고 같은 동명사죠.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쿠킹 타임에 쿠킹은 동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별건 없고요. 뭐 이런 것들. 극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rom A to B. 그렇죠, from A to B. 그렇습니까? 그 다음, wrap up 10. 어, 10?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없지? 가봅시다.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wrap up 8 to 9. 별, 앞에 나온 거구나, 이거 다. 그렇죠. 앞에 나온 걸 정리하고, 이제 본문 정리해 놓은 건데, 본문을 뭐 해 놓은 거?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뒷부분이네요. 뭐 하고 나섭니까, 이거? 뭐 하고 나서? 앞에 문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영화 보고, 와. 누구랑 영화 보고 나서였죠? 지호랑 같이 영화 보고. 원래 몇 시 올 계획이었는데? 6시 왔죠. 그래서 저녁 먹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 요약합니다. 언제? After dinner. 누가 뭐 한다? 돌아 goes online again and soon come 하면 큰일 나죠. 그쵸? comes across an article. 별거 아닌데, 그쵸? 학교 선생님 째째하게 이거 come 해놓고 만약 틀려서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거 comes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쉬니까. She goes online and she comes across an article. 계속하겠습니다.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She likes him very much. She likes him so much.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그래서 she reads more articles.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그래서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it is already 10 at night.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방금 다 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다르게 놨어요. 왜 다른 게 있지? 딴 건 다 똑같은데.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뭐. 나머지는 다 똑같게 돼 있고. 다음에 랩 업 10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was planning to go to Jill's birthday party at 7 PM tomorrow. But today, mom told me to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at that time. 잠깐만요. Take care of 이제 지겹다 그쵸.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 묻는 표현 What should I do? How should I do? 안 그랬습니다. What should I do?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써있지만 뭐 일단 잠깐 내용 파악해 보면 난 내 표정은 어떻겠어? 기분이 하고 다운돼 있겠고 왜? 못 봤어. 뭐좀 못 봤는데? 지호 생일 파티 언제 할 거예요? 내일 7시. 내일 7시에 가기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지. 왜 못 가요? 엄마 음식 들고 온다. 그렇죠? 몇 시에? 어, 그때. 그때가 언제인데? 7시. 내일 7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동생 그냥 지호 먹을 거 같아. 지호 먹을 거 같아. 그래서 수면제 탄 거 먹으면
또 내일은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어쩌지 어쩌지 이러니까. 또 요즘 뭐가 와 스키가 자빠졌네. 맨날 밖에 나가면서 뭐 그냥 돌을 던진다. 이상. 와, 우리 거의 간다. 아니면 뭐 사갔다 올게. 그럼 이제 영어로 해봐. 자기 여러분 얘기해. 제가 뭐라고 했죠? 수배대 주고 제가 간다. 수배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하죠. I think you should give sleeping medicine. 그렇죠. Sleeping medicine and you can go to your friend's birthday party.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또. I will go to the party with my brother. 아우, 깔끔하네. 그렇죠? 또. I don't want to do 방법이죠. 그렇죠? 또 I will take care of my little problem. 와, 자빠졌네. 어휴, because I'm a good boy. Okay. I will throw away my father. I go. Okay, I think you should throw away your brother and you better go to your friend's birthday party. 그렇지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아니 잠깐 뭐 별 문제 없고요. At that time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Then is then. But today, mom told me to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Then. 어?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문장의 구조는 뭐다? Tell A to do.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얘기하다. Tell A to do. 총 구조로 와야 되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take care of는 뭐 철영이한테 물어보겠죠. Take care of 같은 말? 그렇죠. Care about은 뭐였더라? 그렇죠. 이제는 알죠? 됐습니까? 네. 드디어. 그 다음에 뭐 to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at that time 초부정사 부분인데 명형부라고 묻는다면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했다니까 명형법인 거 다 아실 거고요. 명형법이죠. 그럼 내정식이지 이거? 다형식. 다형식.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했다? 아닌데요. 내정식. 삼형식. 삼형식으로 또 오형식이죠. 목적어라는 거 얘는 목적이고 돌보는 건 엄마가 할 일이야 목적어인 내가 할 일이야 목적어가 할 행동을 취급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오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자 그러면 이제 충고해달라를 표현해 드립니다. What should I do? 말은 뭐가 있었죠? What can I do? 또 뭐 이런 거 좀 고급진 거. 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 첫 번째로 물어보자. 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넌 내가 What should I do? I think 뭐 이거는 충고해줄 때 하는 거야. 통째로 외우라고 내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 아직 안 외웠지, 그치? 뭐였습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거 왜 중요하다고 그랬더라? 문법적으로 해요. 무슨 의문인데, 관용적인 의문인데, 주절의 동사가 뭐다? think라서, what이 앞으로 날아가는 거였죠. 뭐 더하기 뭐였다?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하다 보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였죠. 그니까, 그 외에도 뭐, 나한테 충고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some advice? Can you advise that you can you give me some tips? 뭐 이거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뭐 넌 나한테 뭐라고 충고하겠니? 뭐 What would you 충고하다?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런 것도 되겠죠?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가 뭐라고 여기 돼요?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1과가 모두 끝이 났고요. 오케이. 자,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주제가 미리 듣고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나 컴파운드 워드라는 거 있어요. 컴파운드 워드. 컴파운드 뭐 하다? 홈과 여기서 합치는 거. 그러니까 얘로는 뭐가 있다? 홈홈 홈타운 대바 이런 것들이 컴파운드 워드라고 한다. 그럼 컴파운드 워드란 뭐 어떻게 된 건데 합쳐진 건데 때도 각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들이고 뭐가 컴파운드 워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컴파운드 워드 혹시 알고 있는가? 클래스룸. 클래스룸 좋다. 오. 클래스. 클래스. 혹은 트랜스젠더는 아니지. 클래스는 그냥 적부어고요. 뭐를? 어? 클래스메이트. 그리고 메이트. 국부. 국부. 아 붙여 있는 거. 국부. 사이언스부. 사이언스 텍스트 떨어져 있는 거 텍스트북 텍스트북 어 텍스트북 좋네 그런 것도 컴파운드 월드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는데 조건은 때도 각자의 뜻이 있어야 돼 때인데 뭐 하는 뜻이 없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게 컴파운드 월드가 아니에요 뭐랑 뭐랑 합쳐 무슨 시랑 무슨 시랑 합쳐서 명사 붙이는 것들을 컴파운드 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태형 is not that hot 하시면 어떻게 해요? is not that hot is not that hot 전체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that은 뭔 뜻인가? 그렇게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신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부사로서 hot을 끝내주고 오케이 tidy가 무슨 뜻도 되고 수위도 되고 깨끗함도 된다 어, 이거 아까 했죠? 이거 네. 나죠? 네. 그렇죠. 네. 이건 뭐였고? 영어를 통하여. 뜨거웠고, 얘는. 또와. 여기 있고요. 또와. 뭐의 전체? 네? 꼼꼼하게. 꼼꼼하게. 얘는. 생각도 생각했었다 했죠. 여기에 도우가 빠졌죠. 도우랑 터프랑 빠졌죠. 도우. 그 다음에, 왜 뭐? A가 말한 거구나. A가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No, not really. 됐네요. 그래서 No, not really는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죠? I don't know. 그렇죠. I don't have. I do not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를 줄여서 not really죠. I do not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그게 no not really가 될 거예요. I'm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because 넣어서 뭐? Because I'm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그다음에 I'm so sleepy that I can't focus in class. 여기다 so 넣어서 I am very sleepy, so I can't focus in class. 또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 문장 Because I'm so sleepy I만 치고 한국을 치고 한국을 I can't focus in class 자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봅시다 분사구문 첫 번째 뭐 붙여 날려? 그렇죠 접속사 날려버리죠 접속사 날리면 뭔 일이 생겨?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종한테 있던 반복된 예를 없애죠. 그렇죠. 예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잘 알고 있네. 와. Being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도 같은 문장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수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자꾸 선생님 많이 보여줘. 재밌다. The truth is that he was not a police officer. 뭐 한 일이야? truth is that he was not. 거짓이고 진실은 둘 다. 경찰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다. 아, 이다. 그럼 얘는 생각할 수 있다. 없죠. 그렇습니까? 겉만 두는 데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왜 못하지? 이제, 아유.
겁 만드는 대신 생략될 조건은 뭐예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이제 지금 목적어 가지고 이게 뭐야? 보호죠. 빨리 생략할 수 없죠. 자, winner is a man standing in the middle. 뭐 하면 되죠? The winner is a man standing in the middle. 그거 아닙니다. 뭐한대지야? 관계되는 사람 관계되는 너 이름은 이즈는 이즈인데 어떤 이즈다? 아이 겉 겉이다 겉 만든 대지다 아 아닌데 아 모르겠어 뭐한 대지야? 모르겠어 저죠 저 승리자는 누구다? 저놈이다 손가락질하는 대지잖아 저놈은 저놈인데 뭐하고 있는 가운데 저 있는 어? 뭔가 저, 이거 지시 형용사죠 제일 먼저 배운 대시죠 I show you that my little arrows are more powerful I show you that my little arrows are more powerful 뭐한 대시야? You는 근데 어떤 you? That my little arrows are more powerful 이라는 you 그쵸?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뭐한 대시지? 어? 어? 것이죠, 거. 나는 뭐 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누구에게, 뭐에게, 나의 작은 파장이 더 강력하다라. show AB의 구조죠. A에게 B라는 것을 보여주다. 겉만 그린 것이죠. 생각할 수? 아, 있다고. 있죠, 목적어니까. I show you my little arrows are more powerful. 동사의 뭐?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생각할 수 있었죠, 당연히? 없죠. 다음에 그 농민 신앙하고 I know that the there is 생략할 수? 생략할 수? 그렇죠 얘는 생략할 수 없지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죠 나는 저 소년을 안다 어떤 가운데 저는 나를 복수한다 오늘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좀 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대세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또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하면서 A를 보내다가 뭐 했죠? 뭐 했죠? What are they doing? Okay. I miss you는 뭐 뜻이다? Don't miss my joke는? 장난해. 그렇죠. 내 농담을 오해하지 말아라. 뭐 하다? 오해하다. Don't miss the class는? 다들 놓치지 마. 수업을 뭐 하지 마라? 빼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온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뭐로 바꿔, 미스,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아까 방금 수업했죠? 빼먹다, 건너뛰다. Skip. Don't skip the class. Be careful or you can miss the car. 조심해라. 그 차를 잃을 거야. 피할 수가 없다. 뭐 하다? 피하다. 됐습니다. 그 차를 피하다, Mr. Car. 피하다, 빼먹다, 오해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들을 미스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explanation이 뭐지? explanation. 어? 여기서 명사인데요. 선생님 봐서 당연히 명사고요. 수거. 어? 수거다, 이게. 수거는 두 단어만 이상 있어야 되지 않나? 네모랑 같아. explanation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고. 단어 word다 형태 형태 form이다 shape다 설명 explain의 명사형 어? explain, explanation 설명 그렇구나 명사했구나 explain, explanation 그냥 put on, put up, put away, put out 등이 있는데요. 전부 뭐가 있는 수거? put이 들어있는 수거죠. 그렇습니까? put은 뭐 뜻이 있다. 남 뜻만 있는 건 아니지. 하나 더 있는데. put on a show. put on a show. 보여주다. 공연하다. 그렇습니까? 뭐를 입다 또는 공연을 하다. put on. I think you should put up a better sign. I think you should put on a better sign. 그렇죠. 대시하다. 아.
중2 때 했던 그 문장이 뭐예요? 그래서 키토 데이트 푸더 설치하다 게시하다 그니까 푸더웨이 치우다야죠 그렇죠 뭘 축함 던진대 여러분 푸드아웃은 끄다 그렇죠 오 그렇죠 푸드아웃 오브 파이어 화재를 진압하다 불을 끄다 익스팅귀시의 뜻이죠 익스팅귀시 네 그 다음에 share a with 알죠? A가 B와 A를 나누다 A를 B와 함께 쓰다 목적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I shared my umbrella with my girlfriend 라고 수민이가 얘기하잖아 그렇습니까? 맞지? 아니야? I shared my umbrella with my girlfriend 그 다음에 attend 라고 써있는데 옆에 뭐 좀 더 쓰면 되겠죠? attend 쓰고 또 뭐 쓸까? A 네? 일단 어때? 뜻이 뭐? 참신하다 오 그렇지 그럼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또 뭐? 아 어텐드니 오케이 그 방에 들어가서 엔터 더 룸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해 주세요 메리니 그 문제를 풀어가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다 어텐더 미니 attend 뭐 하다? 참석하다. 전부 타동사라 전치사 놓지 마. 됐습니다. 그 다음에 graduation ceremony는? 졸업식. 됐습니까? 알죠. 그 다음에 if에 쓰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분명히 시험 문 나왔으니까. 그렇죠. 뭔들 좋아하겠어. 우리 초령이 다 아는데 저기 앉아있으다니까 맞지? 아니 안 됐어. 얼마나 피곤하지 지금 손나 피곤한 상태야 지금. 오케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if는 피곤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if 덩어리를 is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인지 아닌지라는 거죠. 왜? 그때는 명사적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if가 만약이란 뜻은 이건 구분하기 쉬워 if you see him, give him this note 만약 네가 너를 만약 네가 그를 보게 된다면이죠 이거 당연히 그에게 이 쪽지를 건네주려 근데 이 문장은 어떻게 썼는데 얘를 주절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give him this note if you see him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조건절이 어디로 갈 수도 있다?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if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인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조건들이 들어가서 give him this note. 그에게 이쪽 뒤 주세요. 만약 네가 그를 본다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위치를 바꿔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다고 무조건 if가 만약이 아니고 얘가 뭔지 뒤로 가서 뒤로 가도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if의 뜻을 갖고 헷갈리거든요. Do you know if he is married? 뭔 뜻이야? Do you know if he is married?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얘를 뭐로 바꿔도 말이 된다고? 이랬어요. Do you know it? 너 그거 아니.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란 말이야. 하지만 얘를 이수로 바꾸면 말이 안 되죠. It, give him. 얘를 뒤로 보내도 마찬가지야. Give him this note, it.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얘는 그래서 얘는 조건들이 얘는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if가 만약 라면일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죠. 만약 라면은 번역물이 없이 뭐로 쓰거라 뭐로 쓰거라 만약 네가 뭐 몇 분 동안 앉아 있게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네가 여기 있다고 말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 만약이 없고요.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반대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일이 올 수도 있다. I wonder if I should wear a coat or not. 내가 코트를 입어야 할지 안 입어야 할지 궁금하다. Wonder if my simple 그 다음에 뭐 이거 It will rain tomorrow, it rains tomorrow 뭐, If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안 갈 거다 뭐 여기 보내는 건 혹시 일 맥시멈 어떻게 되나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래서 만약 나면은 일 맥시멈 무슨 시제가 되시는다 현재 시제가 되시는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좀 했고요. 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설명했어요. 문제 풀어보면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과 수업이 모두 끝이 났으니까 이제 청취율 1만 남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고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고 한 명씩 아 남은 시간 안 믿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아 뭐해 지금이 아 뭐해 아 아유 뭐해 이대로 가는 게 아, 진짜 식세를 쌓여놓으면 Gracias.
네가 네가 안 걸리는 거야. 네가 한 번도 안 걸린다. 두 번도 안 걸린다. 아니야, 대형이 이상한 소리가 나. 지금도 뭔데? 지금도 멋있는 옷인데 이스코 이상한 솔로 영웅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서 이제 조금 이쪽 안 낸 사람들. 예? 어? 다 했다고? 안 볼까? 야, 이거 스탠드 그거 아니야? 뭐가 났어요? 재밌는 거 아니야? 아, 뭐가? 안 했다. 아, 나 그만하니까. 야, 재밌는 거 아니야? 저거 아예 안 했는데. 아, 이거 스탠드. 이거 단어 이제 암기 시작했습니까? 네. 이거 단어 플래시카드. 막 나왔는데. 학교야, 어. 이제 어제 줬으니까. 변경된 거 여러, 아니, 오늘 안에 다 끝내면 돼요. 잠깐만. 아, 뭐 이렇게 급해? 아, 미안. 그래서 이제 이과 단어 여기 있습니다. 이과 단어는 이제 좀 양이 많아져요. 여기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찾으세요. 찾으세요. 오늘 끝낼게요. 오늘 안에.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뭐 하면 되지? 요거 가지고 뭐 할래? 이과 단어.
일단 이키막스 돼야 되겠죠? 이키막스 만 다음에 스피드 퀴즈 해서 내가 완벽하게 암기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나머지 애들, 얘랑 얘는 뭐 해야 되죠? 내가 뭐 종이 나눠준 거예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찾고 빈칸 채우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얘 가지고 뭐 하면 되죠? 네, 어떤 공부하면 됩니까? 그 이것도 뭐 프린트해서 줬잖아. 왜? 헤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 되는지 알죠? 어? 그 종이, 이것도 종이 줬잖아. 어떻게 생긴 종이야? 왼쪽에는 다섯 자. 왼쪽에는 문장 있고 오른쪽에는 해석 있는데 오른쪽에 해석 뭐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문장 외워야 되겠다 싶은 문장들의 한글 뜻을 쓰고요. 반 접고, 반 접고, 그러니까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알죠? 네. 이거는 그렇고요. 네?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2과 학습 자료 아직 안 읽죠? 시제. 그래서 이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빈칸에 채워온다. 빈칸 다 빈칸 바꾸는 데 있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채우느라 그러죠? 네. 그렇죠. 나쁜 새끼네. 교과서 보고 해도 되고 클래스 카드에도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서 바쁘다 그치? 요즘 공부를 하느라 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은 내가 검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는데 부정사 다 끝낸 사람 저 다 끝낼게요. 저 반드시 끝낼게요. 저 하나만 돼요. 부정사 하나만 하나 남았고 저 오늘 반드시 끝낼게요. 인증해. 부정사 넌 다 했고 다 했고 선생님 저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터치해보고 확인하시고요. 오늘 다 끝낼게요. 니 들어가보면 알잖아.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도 누가 끝내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저 다 했어요. 오, 빠른데, 빠른데. 형님. 문장의 종류 카톡 올린 거 있어요? 카톡? 내가 수업 계획서입니다라면서 이렇게. 안 했다, 이거. 체크. 아, 여기 있는데, 이거. 아니야, 나 그런 거 했어. 여기 위인 퍼플이가 가르치고 여기 있는 건데 여기 몇차가 내가 여기다 넣으니까 내가 자꾸 팔짱 바꿀 때마다 카톡을 흔들리는 여행이 흔들려서 항상 마음에 이 문서가 걸쳐져 이게 부정사죠? 박스 이게 이게 부정사죠? 여기 이렇게 아까 거기 있지? 선생님 저 부정사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다 끝낼게요. 10개 다 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 반드시 오늘 안 오늘 가면 선생님 저의 신뢰도 없어. 없어. 그다음에 내일 시험 치러 와야 됩니다. 이리 와. 저는 농구도 못하는데. 농구 몸 조심하고 키 작은 것들. 그만 졸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죽었어, 어려웠어. 모르겠다. 이제 김기시하고 신내출 나왔는데, 혹시 이제 수행평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세명과 뭐 얘기해 준거 없어? 그냥 비율이랑 응? 비율? 아몇 퍼센트 들어간다? 네. 올바지고 수행평가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알고 네.
학교에서 송지수 형 같은 친구 저번에 단원 시험 쳤다고 알고 있구나.